종북 세력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트루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김대길 동상도 철거하려고 할 정도로 건망증이 고마워할 줄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계속 견제를 받지 않고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계속 해가면은 언젠가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에. 벽에 부딪히면서 경제 발전도 거기서 스톱이 돼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럽식으로 재정이 거들나가지고 저렇게 사회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은 또 공짜 좋아하는 소위 복지 포퓰리즘, 복지 인기주의를 또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종북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자. 세금을, 세금 거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쓰는 것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데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종북 세력은 북한편을 든 것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 종북 세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법 난동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질서와 불법의 배후 세력 가장 큰 것은 종북 세력입니다. 왜냐? 이걸 망가뜨려야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재정을 망가뜨립니다. 재정을. 재정 망가뜨리는 방법은 많이 쓰는 것이죠.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기업인들 욕하도록 가르칩니다.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가지고 김정일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이념적 전략을 가지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밀양에 가보니까 박시춘 작곡가 그분이 삼천곡을 작곡을 했어요. 삼천곡. 그런데 그 중에 다섯 곡이 일제시대 때 친일적인 노래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 국민 작곡가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박시춘 씨 노래 안 불러본 분들 아마 다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전우여 잘 자라. 박시춘 씨 작곡 아닙니까? 전우여 잘 자라. 우리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부른 이 사람을 또 친일파라고 몰아가지고 생가를 말이죠.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몇 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문. 그런 거 하면 요 옆에 통영에 가면은 윤희상이라는 이 윤희상은 훌륭한 작곡가 들어보세요. 제가 나온 부산고등학교 교과도 이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이 경남에 윤희상 씨 작곡한 교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에 가서 북한에 포섭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에 공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통영에는 윤희상 기념관, 윤희상 이름을 갖다 붙이다가 요새는 아마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무슨 음악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은 길이고 애국자 김백일 동상 끌어내리고 요것만 보면은 요 한 문장만 보면은 이거는 적화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된 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애국자를 끌어내리고 반역자를 기리는 이런 일이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면 더 안 되죠. 경상남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을 쓰면 지켜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려서 지켜낸 게 하나 있어요. 이승복. 이승복 소년 아십니까? 공산당이시래요. 1968년에 인민군이 집, 그 이승복 소년 집으로 들어왔어요. 군복을, 국군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인민군이 국민학교 다니는 이승복 소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배운 대로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승복 소년을 입을 찢어서 죽이고 그 가족들을 죽였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반공소년 이승복이 됐습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 1998년부터 이 나쁜 사람들이 이승복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조작을 해가지고 반공소년이라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반공소년 이승복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고 죽는 바로 그 옆에 형이 살아있었어요. 이학관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마을 아줌마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입이 찢어진 것도 시신 사진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복 소년을 지켜냈어요. 그는 교과서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승복 소년 망가뜨리기, 김백일 동상 내려앉히기는 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선동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여야 됩니다. 이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기 교제시 의회가 속아 넘어갔더라고요. 왜 속아 넘어갔느냐? 진실을 모르니까, 이론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조직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현장에 몰려가가지고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때 지켜질 것이다. 친북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대결의 궁극적으로 쭉 내려가 보면 딱 하나예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공산당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진실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는 가치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뭐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돼요. 딱 한마디로 하면은 이 말 한가지로 말만 계속 하면은 힘도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구호가 하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이건 제가 만든 구호예요. 김정일은 나쁜 놈. 여러분 김정일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그러나 김정일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김정일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자가 농자니까 겹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이게 저의 구호입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요거 하나를 기억해 가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